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3, 4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요. 광주에선 이를 확대해 5, 6학년까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. 보도에 최선길 기자입니다. 양손에 페트병을 쥔 학생들이 물장구를 치며 앞으로 나갑니다.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은 물에 뜬 채 서로 팔짱을 끼고 원을 만들어 구조를 기다립니다. 구명조끼 입고 뛰어들어서 막 그런 것도 잘할 수도 있고.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초등학교 3, 4학년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을 의무화했고 광주시 교육청은 5, 6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. 그 물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여기 오고 나니까 친구들 막상 무섭지 않고. 그 수영을 못했는데 여기에서 구명조끼 입고 다시 빼니까 그 물에도 뜰 수 있고. 광주 지역 초등학교의 연간 수영 실기 교육 시간은 8시간. 교육부가 권장하는 10시간에 미치지 못합니다. 대상자가 5만 8천여 명에 이르지만 이용 가능한 수영장은 6곳뿐이기 때문입니다.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준비로 남부대 수영장 등 두 곳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수영장 자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좀 배정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. 세월호 이후 강화됐다는 생존 수영 의무 교육이 현장에선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